마차가 차에서 이렇게 가깝게 눈앞에서 지나간 건 처음이네요. 아, 그리고 아까 하다가 못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아미시들이 농사를 할때 소로 안 하고 말로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룡의 시초같이 진짜 소보다 더 커요. 힘이 엄청 좋게 생겼어요. 네. 아, 401K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401K는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2주마다 회사에서 페이첵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 1%, 4%, 5%, 10%, 25% 어떤 뭐 회사에서는 운영하는 증권사에서는 뭐50% 맥스, 뭐 어떤 데는 뭐80%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증권 내 401K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회사에서 매칭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매칭이 뭐냐면요. 제가 2주에 100불을 받아요. 근데 4%를 만약에 는다고 쳐요? 그럼 4불이잖아요. 그럼 회사에서 뭐, up to 4%까지 100% 매칭을 해준다. 그럼 회사에서 또 4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좌에는 8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단 내가 401K를 만약에 하게 됐을 때 회사에서 매칭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왜냐면 나는 4불을 넣는 순간 일단 1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 수익이면 안할게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는 매칭을 안 해주는다, 그런데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도 있을 텐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아느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거는 계속 미국 증시에 대한 내 보유 지분이 늘어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계속 넣게 되기 때문에 꾸준히 은퇴 자금으로 사용하는 목적에 참 부합하는 거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적인 거는요, 이게 왜 좋냐면은 401K는 내가 지금 100불을 넣었을 때내 세금 그 밴드가 20%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100불 넣었을 때그 20불이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안 빠져요. 그러면 그 100불이 2주마다 계속 들어가서 미국 증시에서 계속 자본소득으로 불어나서 나중에 찾을 때내 소득 밴드에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은 소득 그 세율 밴드가 지금 내가 20%라고 하면 보통 많이 낮아지거든요. 따로 내가 뭐 건물 뭐 월세를 받던가 특별히 사업을 하지 않고 평범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에서 10%로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난 지금 20% 세금을 내야 할 거를 안 내고 나중에 10%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머리만 굴리면은 세금을 아예 안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401K는 매칭이 없더라도 꼭 하는 거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RA가 있거든요. 이거는 로스가 있고 트래디셔널이 있어요. 편의상 RT라고 할게요. 이 RIRA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소득 세율에 따라서 만약에 20%라고 하면은 100불을 넣으면 넣기 전에 세금이 떼진 금액을 넣는 거예요. 즉 세후 금액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내가 세금을 냈으니까 나중에 은퇴 후에 찾았을 때에는 여기에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 그냥 텍스 프리예요. 세금 안 내요. 뭐 프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미국 증시에다가 자금을 넣으면은 보유 지분이 늘어나면서 화폐가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세금 안 내니까 그런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더 많은 뭐 트릭이 있어서 뭐 백도어도 있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401K와 그 RIRA 그 로스 하시는 게 조합이 좋아요. 이렇게 반반씩 섞는 이유는 이 401K는 약간 트래디셔널 IRA랑 비슷한데요. 세금을 지금 안 내는 대신에 401K처럼 은퇴 후에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401K 지금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세금 내는 걸로 반, 그리고 로스 IRA 지금 세금 내고 나중에 세금 안 내는 거 반반. 왜냐면 세금 입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위험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IRA 같은 경우도 로스 IRA랑 같이 조합으로 할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401K까지 하기에 뭐좀 나는 회사에서 매칭이 없으니까 나는 TIRA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은 TIRA랑 RIRA
IRA를 조합으로 운영해도 돼요. 어차피 같은 맥락이에요. 하지만 401K가 그 트레디셔널 IRA보다 가지는 장점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받자마자 IRA는 나중에 소득 환급을 받거든요. 세금 환급이요. 하지만 401K는 아예 처음 지급되는 순간 바로 그 돈이 미국 자본시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401K가 어떻게 보면은 그 트레디셔널 IRA보다 한 1년, 뭐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뭐 이렇게 이득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401K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선택사항이 작기 때문인데요. 여기 이 개별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되고 뭐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설명하기 되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에 일반화 시켜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세금의 장점으로 보면은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401K가 그 트레디셔널 IRA보다 일단 세금을 순간적으로 안 낸다는 거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세요.